햇빛이 내리면 황금빛 경실로 수놓은 노래를. 여기 어디야? 정서 사북이에요, 언니. 여기가 사북이야?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에요. 저의 아버님은 강원도 정선 동원 탄광의 광부셨어요. 석탄을 캐시면서 일남사녀를 키우셨던 분이십니다.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가 내가 일했던 곳이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너의 아버지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 거기로 와야 돼. 여기 왔네. 그래, 거기로 와야 돼. 여기 왔네. 야,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야, 누가 애들 깨워봐봐, 이거. 성마의 성원은 여기 아버지, 할아버지 일했던 데야. 어, 예. 여인의 광고자 있는 아저씨. 아저씨 잘 있었어? 어머. 혜원이가 더 신난 것 같아. 좋으신가 봐. 진짜 고생스러워서 지긋지긋할 만도 할 텐데. 그죠, 그럼요. 아유, 저때 우리 다섯을 저기서 맨날. 이제 추억이 됐으니. 저 폐광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진짜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 30년. 30년 만에. 아유, 고생 많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또 우리 또. 아, 여기 일하시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예. 내가 여기 13년 내가 근무한대요. 아, 13년 근무하다가 지금 나간 지가 여기서 오래돼요. 제가 용만 했었어요. 어, 그랬다고? 기억이 다 나요, 지금. 야가 여 지장산에서 태어난 애. 제가 고향이거든요. 사북이라고? 네, 지장산에서 태어난 애라. 저도 고향이 사북입니다. 아, 그래요? 아빠 저건 이름이 여기서 태어난 놈이야.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 서울에 가가지고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연예인 된 지가 얼마 안 돼. 그래도 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드님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 네. 예, 광산촌에서 일에 나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줄터고 그 덕분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맨날 그 추억을 찾아서 오셨으니까 시간차 좀 보시고. 네, 가면 새롭지. 네, 네. 멋있습니다. 이야, 벽돌이 다 있다. 이게 생각이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마스크룸. 네. 이게 마스크룸. 예, 예, 예. 마스크룸. 여기 이제 안전장하죠. 이게 안전장하고. 예, 예. 여기 하이바고. 예. 여기 갑보고. 예. 예. 이거는 굴진에서 쓰는 장갑이야. 굴진에서. 아버지 다 하시는구나. 아버님 목소리가 방송 나간 이후로 제일 커요, 지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도시락은? 도시락, 이거 다 옛날에 가게이던 네. 도시락. 누가 도시락까지 이렇게 다 준비해놨어, 그래. 네. 와, 자. 한 번 갱속으로 들어가면은 8시간을 일한 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식사 등 모든 것을 안에서 해결합니다. 갱 안에서 가장 즐거운 때는 싸온 도시락을 먹을 때입니다. 부인 반찬 솜씨 자랑에서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한바탕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 같이 있어. 석탄이요? 이거 안 하면 석탄이에요. 석탄이요. 아, 양승구도 있네. 양승구. 예, 예, 생선부.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네. 양승구도 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와. 어머어머, 동료분들 작업복이 전시가 돼 있나 봐요. 우와. 참 아버님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 정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